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산 따라 길 따라. 오늘은 강화도 덕정산에서 만이산까지 산길을 소개할 건데요. 강화도 만이산은 전국 최전 최화 장소와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를 지냈다는 참성단으로도 유명하지만 또한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센 곳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펼쳐지는 만이산의 비경은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남북종주. 오늘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덕정산을 오르며 시작됩니다. 덕정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순간 사방으로 터지는 조망은 과연 일품이었습니다. 덕정산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경치를 감상해 봅니다. 덕정산을 뒤로 하고 진강산으로 가는 길은 길도 희미하고 상당히 가파른 데다 위험한 구간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아주 힘들게 진강산 정상에 오르니 이번 구간 최고의 조망이 터집니다. 진강산 정상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조망을 감상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강산 아래 들판 너머로 가야 할 만이산이 보이고 이정표에서 가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둘레길과 서해랑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고려시대 유물인 석실문과 관음을 보고 갑니다. 진강산 아래 양도면에서 만이산이 있는 화도면까지 들판을 가르며 도로를 따라서 약 5km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화도 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만이산 등산로가 나옵니다. 만이산 입구에는 전국 최전 성화 최하 정소를 만들어 놓고 참성단 모형과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만이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왼쪽 계단길로 올라갑니다. 만이산 정상까지 길고 긴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만이산 있고 벌판 넘어 높이 솟은 산은 진강산입니다. 진강산, 지나온 진강산. 참성단은 지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이산 정상에 많은 고양이들이 보입니다. 만이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 참성단이 있는 걸로 보여 아마 사실상 정상은 참성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상에서 사방으로 펼쳐지는 비경은 섬산행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만이산에서 도놀이항까지 암릉이 이어집니다. 만이산에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분오리항은 아직도 여러 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 저 앞에 저거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봉우리 몇 개 남겨놓고 상당히 빡셉니다. 지금 분오리 돈대에서 약 20km에 걸친 산행을 마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